주무사가 겸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적극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류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외식 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 물량 집중 방출, 조기 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현행 제도를 적극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 위기 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 보상 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재정안건이 상정됩니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에 대하여 기무사가 겸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가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